Times. 네, 우리 김훈총 기타리스트와 아주 잘 어울리는 기타 같습니다. 네,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암이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암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암이 있는 걸 윌리케이가 치고 간 거예요. 친구야, 네. 윌리케이님이 그때 와서 첫 썼던 게 이제 오늘 하는 거랑 동일한 모델의 플로이드 로즈 1000 달려있는 모델이거든요. 컬러도 똑같나요? 요 컬러랑 네. 메이플렉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네 그렇습니다. 네, 티셔츠하고도 잘 이게 그냥 네. 단순한 그 화이트가 아니고 그죠.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네, 펄감이 느껴지는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이미 한번 만나봤는데 아 그렇군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 저기 현 PD님이랑 와 이게 정말 이쁘다 근데 이제 현 PD님은 이걸로도 괜찮다 근데 저는 요게 그냥 암 정도로 뭐 있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뭐 플로이드 로드나 플로이드 로즈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되었습니다. 싱크로나이즈더라도 네. 색상은 플래티넘 펄 플래티넘 펄 아 네. 백금 펄 그렇습니다. 가디의 펄 네 백금 펄이 그렇군요. 금 펄 금 펄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펄이 아주 금펄이다. 멋지게 들어간 금펄이다. 자 좋습니다. 그때랑 가격은 너무나 다행히 너무나 다행히 반년이나 지났는데 가격이 그대로 아 오. 근데 그대로가 아니지 이거 플로이드 로즈 값이 들어간 거구나. 아 그렇죠. 159만원입니다 아, 그래. 어쨌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브릿지 TV4 사운드 오랜만에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TV4는 그대로예요. TV4는 그대로고 미들의 덩컨 커스텀 플랫 스트랩 SSL6 싱글 코일 픽업이랑 네, 네 개 같은 거 리버스 사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이게 이제 그때 들어갔었던 그 윌리케이 님이 치고 갔었던 함싱싱 플로이드 로즈 모델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목재 구성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그냥 플로이드 로즈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159만원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61kg 두께는 43mm 12프레트 뚜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플래티넘 펄이었네요. 똑같은 색상 아 거기에 그럼 플로이드 로즈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내 스타일이다. 이거네. 플로이드 로즈를 엄청 선호하진 않지만 얘보다는 네. 네, 조금 할 게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바디에는 엘도의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의 핸드럽드 사틴 우레탄 피니시입니다. 헤드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락킹 헤드머신. 오, 저 멋있어.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엑셀러트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 스컴프라인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 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네.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점버 프렛에 픽업 세트는 말씀드렸듯이 TV4 브릿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 플랫 스트랩 SSL6 싱글 코일이 정방향이 미들, 역방향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험싱싱이죠. 네, 그리고 컨트롤은 5 포지션 블레이드고요. 1번이 1단이 이제 풀 브릿지 픽업이고요. 2단이 브릿지 이너 코일 그리고 미들 픽업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3단에서 브릿지 아우터랑 넥이 들어가요. 갱 미들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4단에서는 미들과 넥이 들어가고요. 5단에서는 풀 넥 픽업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미들만 따로 구동이 되는 그 포지션은 없다. 네, 브릿지는 샤벨의 HT6 스트링 스루바디 하드테일 브릿지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여기서 꽂는군요. 그렇군요. 감독이 미드필더를 별로 저기 신뢰를 안 하나 봐. 미드필더 신뢰 안 해가지고 네 그 앞뒤로 뭔가 같이 뛰게 같이 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가보겠습니다. 이걸 또 바로 또 봤네. 가볼게요. 역시나 강력하죠. 샤벨 앰프가 이 꽉 차는 소리.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우, 귀 때리는 거 꽉 차. 예. 없죠.
네. 마샬입니다. 마샬이죠. 아, 세다 진짜. 오, 너무 세다. 합니다. 세다. 엄청 세다. 그렇죠. 이게 싱싱인데 전혀 싱싱의 네, 느낌이 같지만, 아니에요. 네. 네. 마샬 게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게인. 마샬 게인이요? 야, 이거 정갈하다 이거. 여러분, 지난 시간보다는 피지컬이 조금 더 살짝 네, 네. 좀 깔끔하게 네. 약간 날씬한 느낌이랄까? 네. 지난 시간이 이제 좀 파워리프팅 쪽이라서 네. 이번 시간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데피니션이 살짝 네. 좋은 사운드가 난다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아, 표현이 아주 좋네요. 네. 벌크업에서 데피니션을 네. 살짝 바꿔봤어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은총 씨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네. 나누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전번에 저 험험은 적어줬지 않습니까? 잘 무뎌지지 않는 칼.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색깔도 하얗고 그래서 스테인리스 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도마. 예. 칼과 도마 좋은 네. 조합이네요. 예. 어,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쁜 센 언니. 이쁜 센 언니. 네. 이쁜 센 언니요. 아. 그 되게 이쁜데. 네네. 세. 그 아.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는 누나. 아 그런 누나. 네네네. 약간 그 좀 반전 매력이 있는 네. 그런 누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외양만 보면은 되게 이쁜 소리 날 것 같은데. 어이구. 어, 플래티넘 펄인데 갑자기 어. 딱 어 나 집에 가야지 이러더니 어. 할리를 밖에. 좋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슈퍼 헤비 스트랩 드렸고요. 네. 저번에 예전에 윌리케이님이랑 했었던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 때 슈퍼 팝 스트랩 드렸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슈퍼 팝 스트랩 암 없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드릴게요. 그거는 뭐 정보네요. 약간. 정보죠, 정보. 네, 한줄평이라기보다 정보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아, 정보를 전달해주시는 네. 한줄평.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8이고요. 은총씨 똑같습니다.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8점.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79점. 아, 거기서 거기요? 네, 거기서 거기. 또 거기죠. 평균 점수는 78.33. 지난번에 윌리케이님이랑 했었던 험싱싱 플로이드 로즈가 78.5였는데 플로이드 로즈가 없다고 뭐 점수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78.5, 78.33. 뭐 동점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어, 험싱싱 하드테일까지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은 이제 산디마스 말고 소카 서던 아.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진정한 상남자의 기타죠. 네, 서던 캘리포니아. 근데 핑크색이야. 네, 그렇죠. 핑크색이 진정한 상남자죠. 네, 제가 가져간 네. 제가 가져간 그 길티 핑크. 야, 근데 저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핑크를 좀 넘어갔죠. 지금 약간 핫핑크 가기 직전인데. 아,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약간 그 불타는 핑크까지 간 핑크였고요. 네네.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핑크보다 좀 더 진해진 핑크. 네. 사실 현PD님이랑 저랑 저거 했을 때 이미 딱 정했습니다. 저건 헬로키티 헬로키티 핑크다. 헬로키티 핑크. 헬로키티 네. 핑크. 어. 약간 어, 그런 이제, 느낌이. 어, 그렇죠. 헬로키티보다 좀 더 진한 느낌. 네, 살짝 네. 좀 더 진하지 않나요? 그렇죠. 헬로키티보다. 네네. 하여튼. 이제 표현하기를 그 언저리다 그런 감성이 좀 올라오고 있다. 아 좋습니다. 그 언저리죠. 네. 상남자의 색깔 핑크죠. 그렇죠. 네. 진정한 남자에게 그렇습니다. 네. 저 정도는 갖고 있어요. 어디 가서 저기 그렇죠. 락 좀 한다고 이야기하고 몰라 빨리 진행해. 알겠습니다. 와 이러고 나한테 떠넘기는 거 봐라. 와, 와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남자 다음 시간 예고편을 굉장히 남자답게 한번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험싱 언플로이드 로즈 헬로키티 핑크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은종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